제가 궁금한 게 최근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을 봤거든요. 봤는데 거기에 포천 여중생 이제 살인 사건이라고 혹시 알고 계세요? 아니 나 몰라요. 나는 텔레비를 거의 안 봐. 정말 안 봐. 보는 거나 뉴스 가끔 보는 거. 그래서 이번에 뭐 미스터리 사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. 내가 느끼는, 나 몰라. 네. 느끼는 대로 던져봐. 나도 막 얘기할 테니까. 포천 여중생 살인 중학생 안타깝네. 네. 살인 사건이에요. 혹시 이렇게 겁탈하거나 강간 왜 그렇게 보이진 않아? 변태 같아. 범인이? 그러니까 변태 같아. 이 친구를 막 직접적으로 겁탈하거나 맞아요. 막 이게 아니라 변태 같은 뭐 이렇게 보면서 뭐 느끼는 거 있잖아. 막 이렇게 뭘 해놓고. 맞아요. 근데 나는 또 뭐가 있냐면 그 친구가 이렇게 누워있다 쳐? 막 죽였으면 누워있었을 거 아니야. 네. 근데 이쁘게 누워있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잔인하게. 아, 몰라. 나는 그 어떻게 딱 아까 얘기할 때도 손목이 잘린 걸로 보였거든. 네. 마지막 자세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굽히기는 어렵거든요.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시신을 유기했다. 그리고 그냥 딱 보여지고 느껴지는 거 뭔지 알아? 눈 깨진 남자. 키도 크지 않아. 안 커. 이게 뭐 외모가 크게 아니라 그냥 중반 정도. 어찌 보면은 그냥 평균 70에서 한 72 정도 이렇게. 야, 나는 그리라 그러면 그리겠어. 눈이 쫙 찢어져가지고. 어머, 난 그리라도 그리겠다. 대충 그려주세요. 눈이 진짜 이렇게 사람 눈이 이렇게 찢어졌는데 눈 있지? 그리고 코는 낮게 보여. 낮은 코. 그리고 뭐 입술도 좀 얇다리에 두툼하지 않이 보이고. 네. 그 다음에 얼굴은 가늘해. 이게 좀 얍상하다는 거 있지. 얍상하다는 거 이렇게. 네. 이렇게. 그리고 머리는 긴 스포츠에 좀 그거 좀 그러니까 긴 스포츠. 키는 내가 그냥 느낌상 170에서 172 이렇게 크지가 않다. 이렇게밖에 안 보여. 170? 170 정도 커트라인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아. 170에서 왔다 갔다. 어떻게 자 이렇게. 일단 선생님이 그림을 좀 아니 내가 그 글씨 쓰는 게 더 좋은 거야. 코도 낮고 눈은 찢어졌고 입술도 얇고 얼굴은 이렇게 얍상하고 키는 한 170 정도 이렇게 보여. 근데 나 눈이 너무 무섭다. 눈이 찢어지게 보여. 한 번도 못 보셨죠? 나 뭐 이 포천 나 화성만 얘기하면 그 사람 감을 잡혔다. 선생님 알아봐도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. 왜? 몸타서 이렇게 생겼어. 나 무섭다. 이렇게 생겼어.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 눈밖에 안 보여. 왜 눈이 이 왜 뱁새 눈이라고 그래서 우리 왜 관상도 그런 눈은 정말 살기가 있다 그러거든. 근데 이렇게 진짜 이렇게 보여 이렇게. 근데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 이게 처음이지 않은 거. 이 비슷한 사건 또 없었대.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 아닌 거. 그건 저희도 몰라. 이게 봤을 때 이게 처음 아닌 거야 이 사람은. 연쇄라 살인 말하는 말씀이죠. 그러니까 처음이 아니야. 연쇄가 두 번이 됐든 그러니까 한 번은 아니라는 거야 이 사람이. 아 있잖아 또 말하는데 또 생각난 거 뭔지 알아? 느낌 탁 그런 게 왜 그 공장 같은 노동자? 외국인 노동자 그런 식으로 공장이 보여 공장. 저는 그런 정보는 사실 못 보긴 했거든요. 아 몰라 공장 같은 저는, 데 있지? 네. 잠시만요. 부모도 없고 뭣도 없고 왜? 아 나도 갔다. 방금 이제 대박이다. 왜? 이게 뭐야? 왜? 이 용의선상 인물들을 방금 감독님이 검색을 해서 보여줬는데 문방구 주인, 동네 오빠, 나 외국인 노동자. 나 이거 그냥 답이 없잖아. 찍으면 되는 거잖아. 내 느낌대로 봐. 문방구 주인, 동네 주인? 오빠. 빼기 X. 문방구 주인 아니고. 동네 오빠. 동네 오빠. 외국인 노동자. 동네 오빠는 또 뭐야? 그 동네 아무나 오빠? 네. 학교 선배 모르겠어요. 아니야 이거 빼겠어요. 아니야. 있는데, 아니야. 그렇게 노출이 됐는데 또 외국인 노동자. 어이구 다 있어요. 용의선상 인물 중에. 야 공장을 뒤져봐라. 오 진짜.
어 진짜요? 공장을 뒤져봐. 노동자. 어, 진짜. 어 나 공장이 보여. 아 근데 진짜 잠 이거 선생님 근데 진짜 노동자. 아예 안 보셨어요 이거? 아씨 어. 아니 우리 나 우리 엄마도 다 돌아가시고 아빠도 우리 다 걸고 내 전화는 신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야. 진짜 나 안 봤어. 화성도 그 잡힌 거는 봤어. 근데 나 이거 포천 이거는 한 번 내가 안 봤어 진짜. 외국인 노동자 있어요. 내가 나가도 벼락 먹을 거 봤었으니. 아니 지금 이런 거 노동 공장 가보라니까 진짜로. 난 그냥 이 사람이 하얗게 보여. 그 피부가 하얗다고 하는 거 있지.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? 이게 왜 외국 노동자라 치면 뭐 그늘이 뭐 까매지고 이렇게 뭐 까마득한 사람들이 많잖아. 근데 하얗다는 거 있잖아. 그리고 굉장히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. 남자가 화장을 했나? 하얗고 창백하다. 그러니까 남성미가 있는 게 아니라 힘이 없어서 이렇게 하면 저 사람 비실비실하고 그, 어깨 쭉 처지고 그렇게 보여. 욕 한마디만 시원하게 주시면 돼요. 개새끼? 아니 개새끼보다 그게 더 심한 욕해야 돼 진짜. 그죠. 사람은 어떻게 사람 촬영 중이니까 이 정도 욕이지. 아니 사람은 어떻게 죽어. 그건 말할 수가 없어. 아니 그리고 그 죽이고 나서 회전하고 뭔가를 느꼈다는 거는 악마인 거야 악마. 저거 보니 뉴스 보느라고 지금 계속 저거 뉴스 보느라고. 왜냐면은 자꾸 이게 자꾸 막 맞으니까. 뭐가 나오니까. 막 맞으니까 이 감독님이 계속 찾아보는 거예요. 맞나 아닌가. 근데. 아니 근데 진짜 문방구 아저씨는 아니고 네. 동네 오빠도 아니고 아마 용희 선생 제일 올랐던 건 문방구 아저씨 아니면 저기 것 같아. 외국 이거. 노동자.